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예.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특강 자문으로 인사드리게 된 권지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요. 교수님, 이 특강 자문 책을 쓰시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2008년, 2009년도 때 제가 일리노이 디어필드에 있는 트리니티 이반젤리카 디비니티 스쿨이라는 곳에서 MDB를 했었는데요. 제가 벤게미란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박사과정 수업을 세 과목 정도를 이제 수업을 예, 크레딧을 가지고 극을 수 있는 수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MDB 논문으로 제가 자문 9장하고 30장의 연구 논문을 두 편 썼었어요. 그게 처음에 이제 인연이 됐죠. 자문과. 근데 이제 더럼 유니버시티라는 이제 더럼 대학 영국으로 가서는 제가 월터 모블리라는 교수님을 만나서 자문 31장에 강인한 여성, 현숙한 여인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석사 논문을 예, 썼었고 그거를 제가 이제 소논문을 출판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인연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박사 과정에서는 욕기와 전도서를 이제 주로 이사야서랑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문을 계속 연구를 조금씩 하긴 했는데 예, 강의도 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예, 욕기와 전도서가 나왔고 이제 자문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연구 논문을 쓰고 관심을 가진 구약의 분야가 이 자문이었어요. 그래서 자문을 어쨌든 이제 제가 지혜문학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기로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자문도 이제 차례가 돼서 이게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책을 쓰시는 일은 되게 고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계속해서 욥기, 전도서, 잠언 이런 책들을 되게 짧은 시간에 발간을 하셨는데 책 쓰시면서 가장 고민 많이 되고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거세요? 잠언을 쓴 거는 이제 그냥 뭐 밥벌어 먹고 살려고 쓴 게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잠언이라는 책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 거대한 어떤 서사,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재창조의 그 거대한 구속의 역사의 그 흐름, 또 뭐 구원,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 그런 큰 담론과 하려니 가슴이 뛰는 그 복음의 본질에는 사람들이 자꾸 벗어난 거 텍스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속담, 격언 이런 걸로 막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읽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책을 제가 이 책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소개해 줄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잠언을 잘못 읽고 있고 또 이상하게 읽고 있거나 아니면 해석학적 그 프레임이 없이 막 읽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소개해 주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소개하는 게 맞는 걸까라고 이제 고민도 되기도 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소개하고 하면서도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을까 그런 고민도 되고 또제 책을 이제 처음 읽어준 아내에게도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책 읽을만 하냐? 예, 이해가 되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읽기 싫어하고 이상하게 읽고 있는 그런 책들을 조금 오해를 풀어주고 좀 정확하게 이제 전달하려는 그런 거에 있어서 저 스스로의 확신이 많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요. 먼저 이제 잠언의 저자에 관한 내용들. 이제 뭐 많이 논쟁이 되죠. 일반적으로는 뭐 솔로몬이 썼다 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잠언의 저자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신약 성경과 다르게 이제 구약 성경 자체의 저자를
측정 짓기가 아주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마테마가 누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고 뭐 그것과 관련된 뭐 마가 공동체라든지 마테 공동체라든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구약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자를 말하기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설들 추정을 하지 그 정확하게 지정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잠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솔로몬이라고 추정을 많이 하죠. 솔로몬이라고 이제 그 머릿말에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10장부터 29장에 컬렉션해 보면은 솔로몬 잠언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추정하는데 어쨌든 그 텍스트에 있는 걸 그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솔로몬이 다 쓴 거는 아니죠. 그리고 현자의 잠언들도 있고 그 다음에 30장, 31장이나 다른 부분에 가게 되면 솔로몬이 썼는지 안 썼는지 확실하지 않는 텍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한 사람의 저자가 쓴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썼을 거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 특정한 시기에 뭐 포로기 이전에 뭐 8세기, 9세기, 10세기 그런 특정을 하면서 어떤 한 명의 저자가 썼다라고 이제 특히 많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근본주의적인 그런 학교나 학문적인 세계에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언어의 느낌이 언어의 그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나 이제 30장, 31장의 언어의 특징 그리고 주제, 모티프 이게 많이 다르고 10장부터 29장까지가 또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 1장에서 9장까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1장, 9장, 10장, 29장, 그 다음에 30장, 31장 요 세 가지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안에 컬렉션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1장, 9장 같은 경우에는 레슨, 가르침, 티칭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인터루드, 삽입구가 있는데 이것을 한 사람이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그 의도라든지 느낌과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여러 명이 썼을 것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최근에 학계의 흐름 자체가 잠언의 책을 아무리 우리가 그 좋게 생각하더라도 아무리 이제 고대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형태로 형성된 것이 어쨌든 후기 페르시아 시대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기관 집단에서 이 텍스트를 쓰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도 서기관들이 거의 모든 구약 성경을 창작한 저술 집단이고 특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저술 시기에 관해서 지금 뭐 후기 페르시아 시대일 걸로 추정하신 근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학계의 흐름은 누가 썼을까에 관한 책도 있고 왜 썼을까 그런 책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썼을까, 어떻게 썼을까, 어디서 썼을까 그런 이 저술 환경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질문은 누가 썼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제 과거에 형식 비평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뭐 제사장 집단, 예언자 집단, 뭐 현자 집단, 레위 집단 뭐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에는 뭐 우리 이 시대에는 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안 다녔다고 하더라도 저 할머니 같은 분 학교를 안 다니셨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배워서 읽고 쓰고 하지만 전문적인 이제 읽고 쓸 수 있는 이제 훈련을 받으신 건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는 학교에 가서 배우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학교가 기본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집트나든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상당히 좋은 배경과 이제 재력에 따라서 이제 학교를 운영했던 것도 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만은 뭐 기원전 8세기, 9세기, 10세기 그런 시대 때 0.1%의 미만의 사람들만이 리터러시, 전문적으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훈련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것은 뭐 기원후 1세기, 2세기 경에도 그런 전문적인 훈련은 이제 특수 계층들에게만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2023년, 24년 대한민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자기 부모님이 재력이 있어야지 영어도 하고 예. 네이티브 좀 수술하고 또 유학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잠언과 같은 책, 구약 성경과 같은 책들을 저술했던 것은 그러니까 물론 구전으로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아는 지식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흘러와서 전승으로 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구약 성경처럼 굉장히 고도로 지적인 집약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서기관들, 서기관 집단, 스크라이브 클래스라는 주장을 뭐 캐럴 반데툰이라든지 데이비 카라든지 아니면 필립 데이비스라든지 제임스 크랜쇼라든지 그런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새로운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서기관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제 왕궁에도 가고 또 성전에도 가고 아니 군대에도 가고 행정일도 하고 또 지방에도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저술 집단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잠언의 장르에 대해서 인스트럭션 장르라고 이제 한 챕터를 쓰셨는데 보통의 잠언에 대한 장르에 인스트럭션 장르라는 말이 좀 생소할 것 같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인스트럭션이란 말을 그 한국말로 바꾸려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한국말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가르침, 훈육, 훈계, 지시사항. 근데 이제 입이 안 붙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특강 욕기 할 때도 그 담당하시는 간사님이랑 같이 편집자님이랑 다이얼로그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바꾸려고 엄청 고민했어요. 뭐 대화체. 근데 이제 이게 어감이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바꿨는데 인스트럭션 장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이 왕자에게 혹은 왕궁에 있는 이제 고위급 관리가 왕자에게 혹은 자기 자녀에게 무엇인가 고귀한 그 선조들의 가르침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지식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주는 장르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스라엘은 사실은 문명으로 보면 가장 베이비 문명인데 그 이전에 미들 이집션 킹덤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기원경 1500년경 전후로 해서 몇백 년 기간을 이제 미들 이집션 킹덤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 때 상당히 많은 또 뉴 킹덤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이집트에서 인스트럭션 장르라고 불리울 수 있는 텍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그런 이제 인스트럭션 장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텍스트들이 생성되었고 그 텍스트의 기본적인 세팅은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혹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젊은이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 지식을 전달해주는 거. 인터넷도 없고 책도 없고 우리 시대과는 책이 없는 거죠. 없고 그런 이제 뭐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 속에서 이제 전달해주는 거거든요.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장르도 기본적으로 1장 9장을 보면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부르면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목적, 의도 또 이 의도를 통해서 너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물론 10장부터 29장까지는 그 장르가 없이 그냥 컬렉션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1장 9장에서 세팅인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지혜 문학이라는 장르 혹은 지혜 전승이라는 장르를 지혜 문학을 전공하는 학자들도 더 이상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의 이제 그 최근에도 SBL 프레스에서 최근은 아니죠. 좀 뭐 몇 년이 좀 지났지만 SBL 프레스에서 나온 지혜 전통이 존재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지혜 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제 서구의 이스라엘의 엄청 많은 학자들이 다 뭐 참전했는데 그 중에서 거의 70%, 80%의 학자들이, 지혜 전승이나, 지혜 전통이라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었다라고,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해체하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굉장히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없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이집트 문학에서,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 문학에서
지혜 문학이라는 장르가 없어요. 그리고 초기 이스라엘에서 또 유대교 내부에, 초기 이도교 내부에서도 지혜 문학이라는 장르는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게 아예 없거든요. 우리 갖고 있는 이제 타나크에서도 기본적으로 지혜 문학이라는 섹션은 없잖아요. 예, 그냥 라이팅이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인스트럭션 장르로 부르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인 거죠. 소위 지혜문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위 지혜문학, 욥기 전도서와의 관계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과는 좀 다른 새로운 의견을 또 제시해 주셨는데 잠언과 욥기 전도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폰라드나 이제 한스 슈미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세대에서는, 수십 년 전에서는. 솔로모닉 무브먼트, 솔로몬 시대에 그 지혜 문학이 인라이트먼트처럼 이제 계몽처럼 이제 등장해서 잠언이 존재했다가 프로테스트 리터처, 그러니까 저항, 그런 잠언의 체계에 저항하는 것으로서 욥기가 나왔고, 그리고 함께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허무주의적이고 회의주의적인 경향의 전도서가 나왔다는 흐름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스 슈미트는 조금 다르죠. 그 한스 슈미트는 굉장히 신학화된 지혜가 후기에 나왔고 초반에는 이제 굉장히 세큘러한 게 나왔었다. 고 이제 이야기를 그 거꾸로 됐나? 지금 오래돼서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신학화와 세큘러이제이션의 관계로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설명은 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잠언에서도 그걸 이제 다른 책전에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미케인이라는 학자는 원래 잠언이라는 책이 신학화가 되지 않았는데 1장에서 9장 보면 여호와 신앙적인 측면이 또 잠언의 컬렉션에 보면 여호와 신앙적인 부분이 첨언과 첨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세큘러한 세속적인 잠언 컬렉션들이 신학화의 과정을 겪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많은 학자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신학화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주장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디벨로멘탈, 발전론적인 방식으로 뭔가 흘러내려온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잡혀져 있다는 건데 그렇게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냐면 잠언의 발달사, 형성사라든지 욥기 형성사를 보면 거의 동시대의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A가 B에게 소스, 텍스트로서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형성됐었고 코엘렛은 잠언과 욥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전혀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이제 그런 뭐 A, B, C 형태로 이렇게 뭐가 A에서 B가 나왔고 B에서 C가 나왔다라 이런 굉장히 이제 해결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설명하면은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형성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런 이론 가설은 상당히 좀 모순되다는 거죠. 아까 이제 앞에도 말씀하시면서 조금씩 건드려 주시긴 했는데 지금 뭐 최근에 잠언, 이건 좀 이제 잠언 덕후들을 위해서 최근에 잠언의 연구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네.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네. 따끈따끈한 연구 동향을 좀 알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연구가 있고요. 너무 많은 개념들 이런 것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뭐 최근 연구 동향을 말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제 모호지백이랑 같이 지금 에디트 볼륨을 만들려고 지금 올해 말에 나올 수도 있고 내년 초에 나올 수도 있는데 욥기도 이제 27명이 페이퍼를 쓰는데 완전히 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 다른 페이퍼들인데 이제 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죠. 뭐 최근에 나온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하던 거를 이제 계속 새롭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그래도 좀 신선하게 많이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래도 잠언과 다른 텍스트 간의 관계성에 대한 인터텍스츄얼리티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은 뭐 잠언과 욥기 또 잠언과 신명기, 잠언과 예레미야 혹은 잠언과 다른 여러 가지 이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제1 이사야가 그냥 지혜 문학과 관련이 많거든요. 뭐 그럼 제2 이사야 욥기와 관련이 많지만 또 되게 재밌는 게 잠언 2장의 텍스트는 잠언에 있지만 욥기와 신명기와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랑 관련 있거든요. 잠언 2장은 제가 그런 페이퍼도 쓰긴 썼는데 그래서 다른 텍스트와 관련을 통해서
잠언은 이스라엘이란 말도 안 나오고 모세도 안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것도 안 나오고 예언자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컨텍스트를 찾아주는 것이 가장 큰 연구의 동향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은 음녀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잠언에서 그랬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방 여인과 연결시킨 연구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또 다른 연구의 스타일은 10장에서 29장이 마이클 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의 잠언이다. 그래서 그 모나르키 피어리드와 그 왕정시대와 연결시켜 설명하는데 갈수록 연대가 이제 늦춰지고 있어요. 뭐 아라마니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해서 이런 연대, 언어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잠언이 어떻게 정경에 포섭이 됐는지 정경에 들어오게 된 과정과 관련된 그런 텍스트의 연구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들도 뭐 계속 그 아멘에모페 같은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할 건지에 대한 것도 지난 10년, 20년 동안 계속 해마다 한 편씩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책이 다른 잠언 연구서들과의 좀 차별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뭐가 있으세요? 뭐 특강 잠언 말고 읽으신다면 제가 한 권만 추천하라고 하면은 브루스 워티키라는 학자가 쓴 NICOT 맞나요? NICOT 시리즈에서 나오는 책이 이제 두 권짜리 볼륨으로 된 게 있는데 첫 번째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권이 아닌 더 짧은 책으로 보자면은 그 머피라는 학자가 쓴 WBC 시리즈는 한 권 책이 있어서 저는 뭐 추천을 하라고 한다면 그 두 권, 예, 두 사람의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제 책에도 그 내용 썼었는데 그래서 그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아쉬운 측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상당히 긴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복음주의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근본주의인 거죠. 복음주의도 내부 그 고백적인 고백신앙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부분 정경적이고 문학적인 비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잠언 서적들이 나와 있기는 해요 시중에. 근데 다 똑같습니다. 결국 하울라는 말은 다 똑같아요. 뭐 보나 안 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브루스 월트키나 머피는 이제 평생 동안 지혜 문학만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의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 이제 그 유선명 박사님께서 백석대학교 유선명 박사님께서 쓰신 세멀트플레스 번역돼서 나온 박사 논문인데 모호집에서 출간된 책이 이제 번역됐죠. 의의 개념을 잠언에는 의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를 잠언을 이제 꿰뚫는 어떤 그 통찰력을 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그분 박사 논문인데 매우 잘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꼭 읽어보시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 세 권의 책을. 근데 제 책과의 차이점은 뭐냐? 제 책을 읽으면 엄청나게 많은 걸 이제 배울 수 있고 하여튼 뭐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역사 비평적인 측면을 고려를 많이 했어요. 브루스 몰트키도 역사 비평적인 측면을 가져가긴 했지만, 어쨌든, 브루스 몰트키는 정경 비평적인 측면을 많이 가져가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거를 이제 왕정시대, 예, 솔로몬 시대와 가까운 것으로 좀 책을 평가하려고 했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랑은 좀 안 맞고 그 다음에 몰피도 단권이고 얇은 책이지만 매우 잘 쓴 책이에요. 꽤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그래서 꽤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최근의 연구에 관한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근데 한국에 잠언을 연구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외국 원서를 보시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은 베른 슈퍼라든지 스튜어트 윅스라든지 캐서린 데리라든지 토바 포르티라든지 이스라엘 학자 그리고 또 마이클 폭스가 있죠. 마이클 폭스라든지 벤 루벤이라는 학자도 있고 이 학자들은 이제 평생 거의 이제 지혜 문학만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책이 한 권도 번역되지 않았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게 없다. 그래서 그게 참 슬픈 면이죠. 제가 느헤미야 있으면서도 제가 지금 다음 학기 때 열왕기 뭐 갑자기 따는 열왕기서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한 권도 없다. 한 권도 없어서 쓸 책이 없어서 이제 WBC는 그래도 있어요. 한 권이 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근데 제 책은 어쨌든 역사 비평적인 측면을 충분히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 다음에 고대 근동적인 인터텍스트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구약의 다른 텍스트들과 인터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를 평가하려고 했던 건 좀, 그런 부분들은 학문적으로 조금, 새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엔 한 권도 없으니까 내 책을 봐라. 네. 그런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 하면서,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이제, 뭐, 본문 연구도 다뤄주셨고, 여러 가지 서론과 새로운, 뭐 저희 입장에서 새로운 학설들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독자들에게 활용법을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활용법에 있어서, 활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활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딸이 마라탕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저희 집에서는 먹은 적도 없고, 부모님은 좋아하지도 않고, 해준 적도 없는데, 친구들이 이제 가서 이제 그 학원과에서 파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요즘엔 좀 덜한데, 자주 마라탕 타령을 했어요. 마라탕 해달라고. 그래서 엄마는, 아빠는 마라탕 레시피를 모른다. 그러니까, 판대요. 그래서 밀키트를 사서 아내가 해줍니다. 물론 마라탕 소스가 고추장 이런 것들이니까 마라탕 소스를 사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마라탕 소스를 뿌리라는 거예요. 마라탕을 먹고 싶으니까.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언약 신학을 가르쳤던 적이 있고 지금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 신학에서 뭐 선교주의에서 가르친 적이 있고 또 그리스도 중심의 읽기,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학을 가르치고 또 좋아합니다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그런 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도 가르치기도 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경적인 방법이죠. 어떤 신앙생활 할 때, 예를 들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가서 막 신앙상담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해결된다. 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제 답답해서 찾아갔는데, 무슨 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제가 CCC 출신이라서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질문만 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면 해결이 다 돼. 근데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라고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거 잘못된 건 뭐냐면, 성경의 텍스트와 컨텍스트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갖다 붙이면 그리스도 중심의 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사람, 이 쓴 Christ Centered Preaching이라는 유명한 미국 복음주의에서 쓰는 교과서가 있는데, 브라이언 채플이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설교는, preaching은 뭐냐면, 텍스트를 철저하게 주의하고, 텍스트에 있는 것을 정경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면서 오늘날 교회에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적인 부분이 전제가 되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물론 잠언을 설교하거나 할 때 뭐 아무거나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하면 할렐루야하고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는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본문고에 자주 가기 때문에 요즘엔 거의 매일매일 가기 때문에 방학이라서 매일매일 가 책 읽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한숨이 나오는 책이 많이 있는데, 잠언을 제가 가끔 봐요. 제가 지금 책을 썼기 때문에, 그전에도. 보면은, 그 격언 하나하나를 이제 풀이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의 해석학 속에서, 부자되라라고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부분에 가면은. 왜냐면 경건의 표식이 부자되는 것처럼 표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잠언은 인과 응보에 대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10장에서 29장 보면 인과 응보를 옹호하지 않는 텍스트들이 쫙 있어요, 또, 보면은. 그리고 굉장히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전조서와 같은 텍스트들이 또 있습니다. 잠언에도.
또 욕기와 같은 텍스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짬뽕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근데 이거를 잠언은 인과응보입니다라고 딱 내가 머릿속에 해석학을 넣고 딱 들어가면은 다 그런 인과응보로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마라탕에 소스 막 집어넣는 것처럼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은 그런 게 그리스도 해석의 중심이 아니고 제가 그 구약 설교라는 그 과목을 예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구약 선생님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너희들이 신약을 그분이 구약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신약 하는 거는 좋은데 구약에 있다가 신약에 갔다가 다시 구약으로 와야지 왜 구약에 있다가 신약에서 80% 있다 끝내냐 구약이 무슨 뭐 복으로 보이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농담이죠 농담 신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약학자라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저너블하게 타당성을 가지는 해석학적인 단계는 내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으면 사복음서 설교하면 되죠. 잠언에는 어쨌든 예수님은 없거든요. 그건 안 나오거든요. 지혜와 예수님은 다르죠. 지혜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해석들이 무리한 해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학, 언약신학, 하나님의 나라 신학하면서 잠언을 막 난도질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은 잠언에 안 나오거든요. 물론 갖다 붙이려면 갖다 붙일 수 있지만 그걸 붙이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해석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레벨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텍스트는 정의와 공의와 실천적인 부분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삶을 변화시키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잘 나오라고 설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아멘하고 새벽기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학을 제가 뭐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잠언 해석학에도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잠언 해석학에서 잠언의 신학이 있거든요. 잠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주제와 모티프 속에서 한 경구, 한 구절들이 링크가 되어서 이렇게 확장 되는 그런 해석학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께서 이제 욥기, 전도서, 잠언 이렇게 약간 시리즈처럼 세 권을 집필을 하셨잖아요. 향후에 또 출판하고 싶으신 어떤 책이나 뭐 책의 방향이나 뭐 네. 주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 이제 뭐 페이퍼도 쓰고 이제 올려면 발표할 내용들은 신명기 역사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한국에 나와 있는 신명기 역사서는 다 예,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게 학계의 흐름은 이제 신명기 역사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다가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명기적이지 않은 텍스트들이 너무 많고 그게 다 완전히 해체가 되는 상태라서 그 한 권의 책을 보는 관점이 많아서 근데 우리나라 신명기 역사서 관련된 책이 이제 거의 없죠. 예, 거의 번역된 것도 거의 최근에 이제 토마스 레먼 책이 번역되긴 했지만 거의 없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책을 써 나가는 신명기 역사서의 관점 혹은 이제 새로운 이론에 의해서 책을 써가는 관점이 있어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에서 열왕기서 그거를 이제 쭉 책별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좀 연구가 좀 쌓이면 이제 그런 책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 쓰시면서 집필하신 그 소회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좀 많이 좀 팔아주세요. 많이 팔아주시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 아는 분 중에서 책을 썼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없어요. 근데 거의 없고, 안 쓰는 게 돈을 버는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 정말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는데,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책 편집을 하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책을 편집하는 것보다도 저자들은 돈을 더 잘 많이 못 벌어서 이제 많이 사달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특강 잠언에 보시면 사실은 제가 특강 잠언을 말하고 싶은 것보다도 사실은 특강 욕기 할 땐 다 뺐어요. 제 아내가 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2023년 또 2022년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우리가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여러 사회에서 제가 겪고 느꼈던 그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 제가 생각, 그러니까 잠언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많이 그런 컨텍스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손주환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보면은 어려워요. 예. 저도 가끔 보면 어려워요. 제가 쓰고 있어도 어려운데, 각 챕터의 처음과 나중에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씩 넣어놨거든요. 그런 적용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적용 부분만 읽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제 소회는 많이 사달라는 겁니다. 네. 네, 마무리 인사 드리십시오. 네, 감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